안녕하세요. 진주개발 부동산 하소장입니다. 오늘은 하소장이 함양 대봉산을 집 뒤에 두고 있는 주택 매매 소식을 드리려고 경남 함양군 병곡면에 왔습니다. 병곡면에서도 이곳은 산골 느낌이 나서 제가 아는 함양 부동산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산골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산골이어도 차량은 충분히 오고 갈 수 있고 게다가 마을에서 바라보는 산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니 그 뷰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소장이 산을 좋아하다 보니 산만 보면 멍해집니다. 함양읍에서 차량 약 10여 분 정도 소요되는 이곳의 해발이 400m가 조금 못되었습니다. 1951년 3월 3일 사용 승인된 우리 주택은요, 주택 본체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주택 마당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 포장된 마당 주위로 텃밭과 하단을 꾸밀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함양군 병곡면에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하실 분께는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까 합니다. 해당 주택은 약 10여 채의 가구가 있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내 받으시기 전 진주별 부동산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하셨겠죠? 해당 주택의 토지 면적은 115평, 지목은 대지, 농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주거 밀집 250m 이내, 일부 주종 제한 지역이며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주 구조는 목조이고요. 건축물 대장에 농가 주택, 농업 생산 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으로 연면적 34평, 건축면적 34평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면적은 건축 용도마다 다릅니다. 건축물 대장에 5개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황에도 5개의 건축물이지만 건축물마다 제가 그 용도와 면적을 찾을 수 없어 주 건축물 리모델링된 주택의 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13평이고 나머지는 자막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외부는 붉은 계열의 벽돌, 지붕은 양철 느낌의 검은색 지붕입니다. 해당 주택의 방향은 주거 실장 기준 남동 방향, 적시 입주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7,500만원입니다. 현장에서 설명 계속 이어집니다. 이 함양에서도 많이 골짜기? 산골 동네인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와, 지리산도 보이는 것 같고, 삼봉산? 삼봉산도 보이고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카메라에는 지금 제가 보는 것보다 이런 능선들이 잘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와, 정말 산은 겹겹이 쌓여가지고 예쁘네요. 그림이 정말 예쁩니다. 주택을 또 멋있게 지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산 조망을 보고 너무 예쁩니다. 직접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바로 앞에는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오셔서 오늘 보실 주택은 바로 이 주택입니다. 주택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 놓았던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차량은 이 대문을 열면 바로 진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 주차도 충분합니다. 포장된 마당에다가 차량 주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 두 대도 충분하고요. 이 고구마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고구마가 아주 잘 되는 듯 합니다. 여기도 고구마가 있고 저기 안쪽에도 보니까 고구마가 있어요. 이 바로 앞에 보면 건축물이 하나 보이고 있죠.
여기 무엇일까 하고 들려다 보니까 하나는 샤워실 하면 될 것 같고요. 샤워실 겸 세탁실 해도 될 것 같고 하나는 좀 이렇게 유수 흔적이 있더라고요. 거기 손 보셔서 사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바로 앞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대문 옆인데요. 대문 옆에 이게 무엇이지? 하고 또 들여다보았답니다.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만 할게요. 여기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는 그런 화장실 말고요. 물을 내리는 양변기가 아니니까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는 또 창고로 활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옛날에 퇴비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주택을 보니까요. 와, 이거 자연석이죠. 바위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놓았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해서 살려고 하셨는데 거주를 하려고 하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거주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주택 내부는 조금 뒤에 보시고요. 여기 또 볼게요. 와, 여기 마당에서 저 산이 잘 보이고 있거든요. 와, 속상해요. 제 카메라에 저 산이 별로 잡히지 않아가지고 또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초록초록한 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텃밭을 조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옆에 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잔뜩 심어 놓았네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간인데 보면 이 지붕에 보세요. 이 합판을 덧대어 놓았는데 유수가 되고 있죠. 이거 손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시든지 철거보다는 손을 보셔가지고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창이 있죠. 이렇게 보는 창밖 풍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는 여기를 창고로 사용하신 것 같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외부 샤워실 겸 세탁실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도가 있거든요. 수도 있고 여기도 배수구도 있습니다.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쉬운 대로 좀 하단을 조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주택 뒤로 산이 있죠. 이 산과 대나무 숲이긴 한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반이 있고요. 주택 뒤로 가볼게요. 여기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 앞에 계량기를 제가 보았거든요. 여기 보면 안반이 있고요. 주택 후면의 모습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문 왜 걸쳐놓았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서 열어보았습니다. 보일러실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있고요. 기름 보일러입니다. 자, 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외관은 보니까 붉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붕은 검은색 지붕입니다. 저게 양철 지붕인가요? 지붕이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주택 내부가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신발장 하나 있고요. 나무 냄새가 잔뜩 납니다. 바닥은 일반적인 장판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보면은 벽돌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한쪽 면은 나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나무 기둥이 있고요. 현관문이 있고요. 여기에 창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볼까요? 여기가 주방이 됩니다. 주방에는요, 일자형 싱크대 있고요. 물도 잘 나오더라고요.
가스레인지도 설치되어 있는데 가스레인지가 상부 가스레인지입니다. 주방에 보면 창이 있습니다. 창이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고요. 냉장고도 한쪽 곁에 놓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전 같으면 마루였죠. 마루가 있고 방도 있었을 건데 모두 틀고 이렇게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둥을 놓았고요. 이 거실이 아주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주택은 그냥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기 좋은 함량의 작은 세컨하우스 두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 이 방 하나 있고요. 방은 직사각형이고요. 방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주택 모두 보셨고요. 이 주택 보시고 현장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답사일 하루 전에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일 답사 예약보다는 하루 전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야 주인분들과 스케줄도 맞출 수가 있고요. 저희들도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욕실입니다. 욕실도 직사각형이고 샤워기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창이 있습니다. 자, 모두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설명에도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별 부동산이었습니다.